옆에서 어머니께서 지켜보시면서 이 트라우마를 좀 극복시키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안 오고 안 나오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병원 갈 때 뭐 육교나 뭐 지하도나 뭐 이런 데를 전혀 못 가고 다리도 조그만 다리도 못 건너요. 그래가지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하고 안 된다 죽어도 같이 죽자 하면서 듣고 데리고 그래가지고 차차 막 다니면서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그 후에는 더 이상 아픈 건 없었던 거죠? 어머니 따님이 괜찮았던 거죠? 아니요 아팠어요. 왜요? 약을 한 2년 동안 많이 먹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한 5일 정도 했는데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저 부산 대학병원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갔는데 한 3일 정도 치료를 해도 폐가 자꾸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자제분이 며칠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라 하니까 그걸 뭐 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가만히 없다는 식으로.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약을 마지막으로 써가지고 그게 다행히 나서. 아이고 진짜 정말 그게 힘든 시간을 겪고 오신 건데 그래도 오늘 노래가 좋아해 오신 걸 보면은 이제 따님이 많이 괜찮아지시고 괜찮으신 거죠 이제? 일상생활 가능하고 사람 많은데도 잘 가는데 불현듯이 한 번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괜찮고 또 제가 그 이후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래도 학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잘 도와주셔가지고 전문학사 졸업하고 학사학위 취득하려고 공부하면서 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 너무 축하드려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기특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예. 밝아지고. 착해요. 우리 예. 딸이라도 착합니다. 예. 그 착한 딸이 이제 오늘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엄마한테 한마디 하시죠. 엄마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은 없는데 그 축제 때 한 번씩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찍어 보여주면 그것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고맙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 요 자리를 빌어서 좀 노래 좀 한 곡 뽑아드리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시원하네. 네.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따님? 임현정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 준비했습니다. 네, 박수 청해 듣겠습니다.